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다. 아멘. 즐겁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주부가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맛있는 거 해주고 남편 잘 시중드는 게 그것이 즐거우면 그 집안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찮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지요. 예. 그 집은 뭐 벌써 안 봐도 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건강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4절에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예,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100% 내 이웃 사랑하는 거 100% 200%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 우리 이웃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몇 번 물어보죠? 세 번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세 번 물어보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사랑은 필레오 그래요. 필레오. 그리고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래요. 에로스. 에로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은 질문에는 내가 나를 아가페어 하느냐 아가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감히 아가페라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또 아가페어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가 감히 필레오로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도저히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못됩니다.
필레오.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필레오로 또 물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 앞에 어떠한 그러한 죽음이 자기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 이러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 사택에 살면서요, 밤마다 사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사택이 여기 문 옆에 키가 항상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밤에 한 10시쯤에. 그러면 교회 문을 열자마자 이제 이 앞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그냥 찌릿찌릿 온몸이 막 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쭈빗쭈빗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뭐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안기 마음은 계속 밤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경책을 쭉 읽으면 그 성경책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병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때는 뭐 아가페인지 필레온지 아에로스인지 그런 건 뭐 전혀 모르고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도 너 나 정말 사랑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아,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하,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조금 말하기가 거북하거나 좀 아, 이 마음과 예, 이 입이 막 서로가 일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참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변했구나, 변질됐구나. 내가 자꾸만 세상으로 향했구나. 아니,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뒤떨어져 있구나. 내가 기도생활 이렇게 참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자꾸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한국에 별세 신학이라고 이 주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중표. 예. 이중표 목사님은 한신교회 담임으로 평생을 이렇게 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그냥 이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빨리 결정 지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쟤는 어디 가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자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 영혼은 네가 앞으로 책임지거라. 너가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참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영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잘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겠다. 내가 너에게 열 골 다스릴 권세를 내려주겠다. 자, 그래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에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저 영혼을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 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다. 그렇죠? 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증거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호세아 4장 6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자, 왜 망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여기에 알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런 말이에요. 야다. 야다는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어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그건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 예.
이 부인하고 욕까지 하는 그러한 베드로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경험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체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후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어린 목동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 이 거인, 그 그냥 용맹한 그 이 블레셋의 그 장수를 이 조그만한 다윗이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렇게 그 앞에 나서게 됩니까? 그거는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뭐 무슨 뭐 남보다 더 높다, 잘났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개 숙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바벨탑 사건은요, 내가 했다가 아주 망조가 되는 그러한 그냥 아주 그러한 참패의 역사예요. 참패. 40일 홍수로 이 땅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다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물로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제는 한번 탑을 높게 쌓아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높이 높이 우리가 쌓아 올리자.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어가 그냥 온 세상에 이 아주 그냥 수많은 언어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전만 해도 서로 그냥 언어가 하나예요. 서로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수없이 그 언어가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망하는 그러한 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또 어제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키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간구하는 자의 간구. 예, 간구. 근데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예,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는 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기도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쉬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자세히 그걸 들으시면서요. 또 더 부르짖어 막 그냥 간절하게 막 그냥 절실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이런 기도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장 좋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라도 섬에 한 소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진학을 못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한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너무 신세가 따분해요. 철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 하나님, 나 이 섬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인류를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늘 새벽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 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 덴마크의 구른트비라는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구른트비 목사님이 하신 일이 그 마음에 정말 와서 큰 도전이 됐어요. 그 구른트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덴마크가 전쟁에서 완전 폐허가 됐어요. 다 국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른트비 목사님이 그때 세 가지를 주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땅을 사랑하라. 땅, 나라를 사랑하라. 자,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덴마크가 농업으로 크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농업국가가 됐어요. 낙농으로 덴마크를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덴마크가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나라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년이 그것을 읽고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덴마크 프레드릭 9세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뭐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우체부들이 다 그 정도 주소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 우체통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것이요, 정말 덴마크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라. 유학을 와라. 전부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농업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키부츠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됐어요. 키부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농업학교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거기서 또 농업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된 유태영 박사입니다. 유태영. 건국대학교 교수로도 일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걸 자문을 얻어야 되는가? 누가 이 일에 합당할 수 있는가? 유태영 박사다. 유태영. 유태영 박사가 이거를 맡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요. 그 새마을 운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970년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냥 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도 어린 시절 여러분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시죠. 학교에 가면요. 도시락에 보리밥이 얼마나 섞였나. 그거 검사하고요. 빗자루 들고 그냥 뭐 학교 마당 다 쓸어라. 집 앞에도 뭐 쓸어라. 뭐. 그래서 농촌에 특별히 개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 전체로 우리 한국이 뭡니까? 전체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년 유태영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이분이 한번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여러분 뭐 전화기로 하면 유튜브에 이 유태영 박사 간증하면 그분은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게 산 사람도 여기도 많이 있지만요.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가난한 사람 받아서 30배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 얘기해요. 구두 닦기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도 베먹고 뭐 그냥 남의 머슴살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외국 유학까지 그거까지 그냥 세계적인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 사랑해요. 사랑.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목숨 다 바쳐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삶. 간절하게 정말 간구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아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아멘. 여러분 건강까지 하나님이 붙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